트로트는 불러야 맛, 들어야 맛? 아닙니다. 듣고 부르고 알아야 완전한 맛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트로트의 맛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트로트 뉴스계의 백종원. 우리 김혜나 기자와 트롯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백종원까지 나왔네요. 어우, 정말. 우리 백종원 네. 선생님이 되셨네요. 어우, 그 이름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네, 좀 정말. 부담이 크죠? 아, 나날이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쉴 수가 없어요. 아, 쉴 수가 없나요? 계속, 네, 계속 네. 끊임없이 달려야 되죠. 아유, 네. 좋아요. 근데 지금 잠시 광고 나가는 사이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속보가 들어왔어요, 우리 제작진분들에게. 제가 앞서서 오늘 참여하시는 문자 참여하시는 50분께 이제 우산 세트를 이렇게 보내 고급 우산입니다. 예, 이렇게 해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벌써 지금 17분 만에 문자가 평상시에 5배인 2,000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우산 나오니까 요새 많이 잃어버리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너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그 얘기 전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잠시 들어온 속보였고요. 이어서 네. 다음 우리가 지금 뭐 실황 영화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안 하는 게 없고 못 하는 게 없다 할 정도로 네. 최근에는 또 이제 임영웅 씨가 주연의 단편 영화를 또 찍었어요. 맞아요. 그 단편 영화가 지난 6일 인 옥토버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네. OTT 플랫폼 통해서 오픈됐습니다. 네. 이 내용이 이제 전염병이 퍼졌고 막 나라 세상이 황폐화된 그런 곳에 유일한 친구 시월이와 단둘이 살아남는 영웅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이 31분짜리 단편 영화예요. 네. 그리고 이미 앞서 그 콘서트 때 약간 스포를 해서 임영웅의 배우 변신 이렇게 좀 많이 화제가 됐는데 이번에 정식 오픈됐습니다. 아니 배우 변신은 뭐 이번에 새로운 게 아닌 걸로 저는 알고 그쵸? 있는 게 몇 년 전에도 한번 네. 하지 않았나요? 네, 그때 이제 살짝 네 중요하죠 그 포인트도 4년 네. 전 사극 바람과 구름과 비라는 네. 그 작품을 통해서 네. 배우로 전격 데뷔했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걸 찍으면서 좀 스스로 연기적으로 내가 많이 필요하다 좀 많이 갈고 닦아야겠다 하면서 연기력도 쌓고 그 시나리오 작업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단편 영화 주연 배우까지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연기하는 트로트 스타들 혹시 또 더 있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극 작품에 네. 이창원 씨도 그 당시 같이 연기 데뷔를 했고요. 또 영탁 씨는 꼰대 인턴을 시작으로 힘센 그렇죠. 여자 강남순에서 저 되게 네. 재밌게 봤거든요. 네. 조연 자리까지도 꿰찼고요. 또 김희재 씨는 지금부터 쇼타임으로 시작해서 현재 뮤지컬 모차르트, 뭐 4월은 너의 거짓말까지 연기 영역은 점점 더 확장되어 네. 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트로트 네. 가수들의 대단한 변신과 도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태진 씨도 혹시 네. 배우로서 어떤 작품 혹은 어떤 캐릭터? 저요? 네. 배우로서? 네. 저는 근데 약간 진지한 것보다는 조금 코믹한 게 섞여 있어야지 저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연기, 저는 원래 잘 못하는 거는 도전을 안 합니다. 오. 네. 그래도 기대해봐도 좋은 거죠? 아 기대요? 기대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꿈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화이팅! 오늘부터 한번 힘내보시기. 네. 1등의 비결, 잘 안 하는 거나 도전 안 한다. 아, 멋있다. 딱 걸렸습니다. 자, 얼른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 트로트 뮤직비디오가 변하고 있다. 오늘 뭔가 영상 쪽으로 많이 가네요. 네, 고품격 맞아요. 뮤비의 전성시대. 네, 또 우리 고품격이라는 네. 표현 뭔가 태진 씨랑도 잘 어울려서 제가 자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네. 사실 그 트로트곡 뮤직비디오라 하면 약간 좀 우리 흔히 말한 뽕끼 그리고 약간 화려한 카메오들 막 약간 이렇게 좀 B급 감성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네. 요즘 일부러 더 연출을 하죠. 살짝 더 웃기게 하죠. 근데 네. 요즘 달라졌습니다. 한층 스케일도 커졌고요. 감성도 깊어졌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고품격 뮤직비디오 시대가 열렸다는 평이죠. 우리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신의 카톡 사진 뮤직비디오를 보면요. 그렇죠. 정말 우리 손태진 씨 실제 부모님의 실제 과거 우리 젊은 시절 사진부터 또 어린 시절 사진도 네네, 나오고 또 그 감성 연기 촉촉하게 또 깔아주시더라고요. 아 그거는 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연기가 우러나왔구나. 아닙니다. 아, 네, 그건 연기가 아니고 멋있어요. 네. 그냥 그 음악에 빠졌을 때 나온 아니 왜, 그게 바로 연기. 왜 밖에서 왜 웃으세요?
왜 밖에서 왜 웃어? 이게 바로 연기였, 네. 아, 그렇죠. 작품의 메소드 연기였나. 네, 말씀드린 대로 좀 이런 식으로 고품격 뮤직비디오가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물론 우리 기자님이 저 챙겨주시는 것도 있지만, 다른 또 고품격 뮤직비디오 많죠. 많잖아요. 네. 그 이찬원 씨 풍등 뮤직비디오를 좀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이게 되게 국악풍의 노래인데, 네. 거기에 풍등을 이렇게 배경으로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와. 깔려있고, 거기에 드라마타이즈 형식도 들어가서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또 비단 이렇게 서정적인 노래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최근 박지현 씨 신곡 그대가 웃으면 좋아라는 노래는 굉장히 달달하고 알콩달콩한 그런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어떤 커플의 일대기가 이렇게 담겨있는 모습이 되게 뭉클함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 유쾌한 이미지와 그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박지현의 그대가 웃으면 좋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소식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내가 웃고 있으면 나도 웃음이 나와. 그대가 웃고 있으면 무장의 제가 완료. Oh. 그대가 울고 있으면 내 가슴 무너지고 어떻게 달래. 박지연의 그대가 웃으면 좋아였습니다. 저는 늘 우리 청취자분들이 저희 들으시면서 그냥 웃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웃으면 좋습니다. 계속해서 손트라가 전해드리는 트롯뉴스 종합 선물 세트 우리의 엑스포츠 뉴스 김예나 기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마지막 뉴스는 트로트 한 소절만 나와도 흥행 성공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네, 바로,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주 재밌는 포인트예요. 그 이거는 BGM이랑 좀 다른 의미인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우가 한 소절 부르는 그 트로트가 네.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곤 하죠. 최근 인기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김수현 씨가 주현미 씨 원곡에 추억으로 가는 당신을 불렀는데 네. 그 작품 그 당시 그 장면이 좀 만취 상태로 막 흐느껴 울면서 이렇게 부르는 와중에 너무 잘한 거예요. 막 꺾기도 좋고 막 가창력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 이 노래 뭐야 하면서 또 더 이렇게 화제가 많이 됐던 약간의 재미 요소도 섞여 있었죠. 약간 코믹하게 사실. 부른 코믹하게. 것도 있죠. 네. 근데 또 김수현 씨 아버지가 트로트 가수 김충훈 씨로 알려지면서 그렇게 대를 잇는 노래 실력과 남다른 흥 여기서 또 확인케 한 대목이죠. 아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그 예전에 뭐 립스틱 짙게 바르거나 뭐 타타타 맞아요. 같은 것도 드라마에서 많이 이렇게 많이 불려진 걸로 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역주행한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저희가 또 다 잘 아는 곡 내 나이가 어때서 네, 이 노래도 네, 이거는 뭔가 입에 딱 붙잖아요. 저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나문희 씨가 기분 좋은 날이란 드라마에서 네. 부른 게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나문희 씨가 그 노래를 자주 흥얼거렸는데 네. 이게 자연스럽게 스태프들한테도 따라 부르게 되는 효과가 작용이 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걸 본 어떤 스태프분이 이 노래 뜨겠다 네. 해가지고 장면에 넣었는데 바로 대박이 났습니다. 아 진짜. 네. 오히려 그 이제 촬영이 아니고 뒤에서 이렇게 계속 부르다가 흥얼흥얼거리던 네. 아 그러면 저는 여기 MBC 들어올 때마다 뭔가 제 노래를 계속 불러야 되겠네요. 네, 좋아요. 아 그냥 돌아다니면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이랬구나. 맞습니다. 그냥 뭔가 가사가 누군가 이렇게 공감되는 얘기를 했을 때 더 그렇게 딱 귀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트로트 자체가 또 우리 삶과 밀접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와 또 노래가 갖고 있는 힘 이게 어우러져서 더 큰 시너지를 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노래도 공감 그리고 또 재미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추억을 되새기게 되는 그런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또 트로트 속의 그런 세상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 오늘은 또 어떠셨어요? 오늘도 시간이 정말 빨리 갔고요. 지금 핫한 소식을 더 들고 와야 된다는 책임감이 많이 책임감을 들고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이 여기만 들어왔다 나가면 약간 기가 빨린다고 하는 게 아니, 이게 그 여기 방송을 위해서 약간 텐션을 많이 올려야 되니까 이러다가 나가면 이렇게 맞아요. 된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그래도 다음 주에 아주 큰 기대감을 안고 부담감을 드리면서 오늘 그럼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